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정부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방역판정검사 중단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병무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4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한 바 있는데요. 당초 중단 기간을 2주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급증함에 따라 두 차례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또다시 일주일 추가 연장으로 4월 20일부터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될 예정인데요. 다만 일부 과목검사만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나 5월 입영 예정인 모집병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가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쏟는 요즘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이쁘다. 와 막 끝내주네. 벚꽃 꽃 구경은 역시 어? 휴대폰으로 막 예. 어?